Hello, 1, 2, 3. Namaste, Indo Life. Namaste, Didibaya, 수피입니다. 이번 11월 4일은 까르바처 디였는데요. 까르바처는 남편의 건강을 기원하는 힌두교 행사랍니다. 이번에 결혼한 저도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까르바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남겨둘게요. 설명란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답니다. 원래는 오후 4시에 다른 디디들과 모여서 푸자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제가 처음이라 늦어서 혼자 푸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 힌디를 잘 읽지 못해서 까르바첫을 도와줄 디디의 따님분이 대신 읽어주었답니다. दिखाई रोशनी नूं ही अर्ग दे के भोजन कर लिया इस तरह वर्त भंग करन नाल गणेश जी उस नूं नाराज हो गए इस तों बाद उस दा पति बहुत ही बीमार हो गया अते जो कुछ घर विच दी बीमारी ते लग गया जदों उस नूं अपनी गलती दा पता लगा तां उस उसे नूं बहुत पछतावा लगा गणेश जी दी प्रार्थना करदे हुए विधि विधान नाल फिर तो करवा चौथ दा वर्त रखना हेलो राजेश जी हेलो व्हाट यू आर डूइंग I am making dough for puri. So today is a puri and? Puri, aloo dam, halwa. Halwa. Konsa halwa? Suji ka. Suji ka halwa. 이날은 새벽 4시부터 단식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너무 배고팠어요. 제가 인도 음식을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재가 만들어 주었답니다. 왼쪽이 알루덤이고 오른쪽이 수지카 할루아입니다. Also you can eat today 알루뿌리. Oh my god. Only Indian food, no Korean food. No. 막 그래. 요리가 완성이 되고 저희는 마지막 푸자를 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달이 뜨면 체반에 딥팍을 올려두고 달에 비춘 뒤 남편의 얼굴에 비춘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비우고 딥팍과 쌀, 스위츠 등을 한 곳에 비치하는 걸로 이번 행사는 마칩니다. 저번 주 영상 정답 공개합니다. 저번 주에 나온 이 음식은 리티 초카입니다. 비아르주의 전통 음식으로 아타를 둥글게 말아 말린 소똥에 구운 음식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크리피야, 라이카레, 소스카카레 और 알람 घंटी को दबाएं. चलो, बाय.